이번 패치 이름은 카팩 1.8.2 버전이고요. 카팩은 어제 찾아보니까 로봇이란 단어를 처음 쓴 소설에 처음 쓴 사람이래요, 카팩이. 오늘은 어제 한번 했었는데, 많이 바뀐 게 많아가지고, 어제 조금 실수한 게 있어서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2회차, 두 번째. 우선 이거 기계, 이번이 이제 로봇 관련, 기계 관련 스토리팩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원되는 기계가 3개가 있는데, 기계 종족이 태브리드, 그리고 지구관리단, XT489 제거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읽어보니까 태브리드 동족체 얘들은 어떤 컨셉이냐면, 자기들이 이제 신스로 유기체였다가 무기체로 진화한 그런 컨셉이고, 이 지구관리단은 이제 지구에 사는 애들인데,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봉사하던 기계들, 그런 컨셉이고요. XT489 제거자는 얘들은 이제 기계인데, 이제 인간을 이기고, 인간이 아니죠, 유기체를 이기고, 자기들이 이제 지배를 한, 죽여, 다 죽여버리고, 말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컨셉입니다. 트레이스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얘들은 다 게슈탈트 의식이라고 다 들어있네요, 공통적으로. 민주정, 과도정, 독재정, 재정을 사용할 수 없음. 최대한 궤도 폭격 정책 사용할 수 있음. 불멸자. 합행복도가 없고. 그리고 월간 영역 하나, 직속 구획, 행성계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확고한 말살자. 말살 컨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유기체와 외교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계끼리는 아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유기체를 정화하고 외교를 못하고, 유기체를 정화해서 통합력을 획득하고, 멸살이란 폭격태도, 이게 아마 최대 폭격 이상일 거야, 멸살이. 최고의 폭격 단계, 멸살이 가능하고, 무기 피해량이 15% 증가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무기체 메뚜기 때, 유기체 우리 저거 할때 메뚜기 때그 컨셉이 있었잖아요. 외교가 안 되는 애들. 근데 얘들 이제 무기체 버전 메뚜기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봇인데, 얘는 지상군 피해, 지상군 유지비 마치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종족의 트레이스는 기계, 거조적 합성 200%. 거조적 합성 200% 어제 해보니까, 모든 행성에 다 적합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 고용비용 100%가 붙어 있지만, 거주 적수 200%가 있고, 불멸자고, 지속적 행복이 있고, 계속 행복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파베이, 파벌이 안, 파벌이 없어요. 파벌이 없는 팩션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지. 그, 원래 그 팩션에 만족을 시켜주면은 걔들이 영역을 주는데, 그 영역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겠죠. 자, 동력 드딜이라고 해가지고 광물 10%, 그리고 초전도체라고 에너지 궤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게임에 이벤트 같은 거 띄우면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건 디버프가 되어 있는데, 지도자 경험 획득 25%, 이것도 나중에 기계 개조 포인트인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조 포인트를 얻으면, 이, 붙여주거나, 떼주거나, 나중에 이건 떼줘야 될것 같아요. 경험이 획득이 마이너스 25%예요. 불멸자가 아예 안 죽는 건 아니고, 영원한 건 없죠, 세상에.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애들 고장도 나고, 또 전투에서 지면 죽기도 하더라고,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파괴되고. 파괴 고장, 이런 거에는 좀 약한 편이고. 우리 베이스 행성은 사막형 행성인데,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메스 드라이버 괜찮고, 워몰도 뭐 나쁘지 않고, 조류 함선을 타고 다니죠. 세팅은 큠. 타원형 AI 제국 9개, 시작 시 진보한 AI 3개, 몰락 3개, 원시 문명 1배, 위기 강도 1.25배, 거주 가능 세계 1.5배,
호전성 보통, 난이도 보통. 거주 가능한 세계를 우리가 조금 줄이는 게 이득인 것 같긴 해. 왜냐면 우리는 다 거주 가능하거든? 그죠? 근데 요걸 거주 가능한 세계를 배수를 좀 줄이면은, 딴 애들이 잘 못 크겠지. 요거,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한테 이득일 것 같아요. 내일 한 배 정도로 합시다. AI 호전성 보통, 난이도 보통, 허용된 FTL 수단 모든, Empire Placement Clusters. 진부한 이유 끄고, 철인 모드 켜고. 철인 모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적이 달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왠지 스텔라이스가 언젠가부터는 업적이 달성이 안 되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XT489 제거자. Self awareness was attended by cycle interval 0.0000.0242.481 뭐 어쩌고. 어쨌든 컨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체를 다 죽이고, 유기체를 다 죽이려는, 우주의 유기체를 다 없애버리려는 무기체입니다. 퍼즐을 하려는 무기체예요. 자, 첫 번째는 뭐 연구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만교차점이 유지비가 두 개로 하지만 생산 4가 주는 만교차점, 지상군 유지비, 함대 소용량 이렇게 있는데, 만교차점? 아, 너무 이거 빠른가? 너무 느린가? 함대 소용량 그럼. 함대 소용량 올리고, 그리고 지상군 피해랑 광물 합시다. 로보틱스, 로보틱 방향, 로보틱스 분야의 추가적 진보도 이끌 것이래요. 페널티는 있지. 근데 우리는 아예 페널티가 없으니까, 거주 가능한 행성을 좀 적게 해주면, 아마 거주 가능한 행성을 많아주면은 자기 적합한 기후가 많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줄이면 오히려 그게 더 줄어드니까, 우리는 다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이득이고, 없으면 또 디버프가 아닐까 하는데, 우선은 별 상관없을 수도 있고. 네,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은하계의 나선형, 도넛형 은하의 한 저 가운데 정도. 조금 애매한 위치다. 애매한 위치다. 아, 외곽이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양쪽에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높죠. 아, 외곽에 있었으면은, 여기 좌우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가운데는 몰락에 낄 확률도 있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부동산 값이, 원래 아파트가 중간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은하는 중간 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과학선으로 탐사. XT489. ST라고 되는 건 뭐지? 스타팅? 스타트? 스타트. 우리 행성은 사막형 행성이에요. 직할령이 다스리고 있고. 로봇이 유지비가 들어가고 전기를 먹죠. 로봇이니까 전기를 먹고 소비재가 들어가요. 소비재가 0.25 0.5만큼 소비재 필요하면 총 비용이 0.25래 이게 아마 그 로봇이 수리해야 되잖아요. 고장나고 고치고 아무튼 마모되고. 그러니까 유지비 소비재가 전기도 먹으면서 광물도 좀 먹고 그런 종족이고, 우리가 팝을 만들려면 옛날에 우리 딴 유기체 애들은 식량이 있어가지고 식량이 여분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팝이 자동으로 자라는데, 로봇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애를 못 낳으니까 로봇은 로봇이 번식이 안 되니까. 근데 인조인간 19호인가? 드래곤볼에 걔는 어떻게 크리링이랑 애를 낳았을까요?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필요 없어요. 식량은 필요 없고요. 팝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전기가 어딘 중요하고,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광물이 중요하더라고요. 전기는 딴 종족 유기체를 우리가 전기로 바꿀 수가 있는데, 광물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팝을 또 생성하는데 광물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광물이 많이 필요한 종족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잉.
그리고 어제 확인한 걸로 봐서는 초기암 조립장이 초기암의 그 비용을 낮춰주지 않더라고요. 초기암의 건설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지 생산 속도만 좀 많이 바뀐 게 많아가지고 어제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3시간, 4시간 하면서 조금 많이 배웠어요. 우선 광물을 먼저 우리가 따야 돼요. 광물이 많은 행성이 발견됐으면 좋겠네. 우린 광물을 캐야 된다. 이 행성도 지금 광물이 많이 없는 행성이라 조금 불안하다. 그죠? 광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광물.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물 캐러 갑시다. 초반에 어노말리 이런 거 떠서 광물 연구 이런 거 딱 떠주면 좋을 텐데. 광물 빡 터져가지고 플러스 4 막 이렇게. 나중에 우리 인간들도 이제 자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근처 은하계 근처 행성으로 가가지고 자원을 캐는 우주선을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이제 여기서 자원을 뽑아먹는다던가 뭐 그렇게 되겠죠. 또 광물 좋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오늘 스타팅 운이 좀 괜찮네요. 자원이 고갈돼서 이제 근처 형상도 다 빨아먹고 다 빨아먹으면 이제 이주해 가고 이러는 거지 뭐. 그런 거 보면 테라포밍이란 기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테라포밍이란 게. Construction complete. 외계인들이 막 지구를 막 테라포밍 하려고 오잖아요. 근데 은하가 이렇게 넓은데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이 굳이 우리 지구에만 와서 테라포밍 할 이유가 있나? 자기가 원하는 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무한대가 있을 텐데 거의. 수십억의 은하가 있는데 굳이 지구로 와서 영화적 허용이라고 합시다. 뭐 지구로 안 와서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근데 말은 안 돼요. 생각을 해보면 뭐 지구인을 뭐 잡아서 연료로 쓴다 이런 거면은 먹는다던가 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굳이 뭐 지구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여기를 테라포밍해서 산다 뭐 이런 거는. 여기 얼마나 큰 자원이 있다고. 자 여기 과학선 됐고 대역경 13개짜리 보이는데. 아 근데 우리가 좀 나쁜 거는 우리 행성 근처가 맞닿는 게 하나도 없다. 아 이건 좀 국경지대가 조금 넓혀지면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과학선으로 여기 탐사를 보내겠습니다. 시우히라 시우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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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대륙형 행성이네요. 13개까지는 안 피할 겁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아파트 평수가 작아. 우리는 못해도 20개 이상 20개 이상 펴야 되고 13개는 필만 하면은 금방 꽉 차기 때문에 굳이 안 피도록 하겠습니다. SF 작가들이 싫어한대. 영화적 허용, 소설적 허용이지. 말은 안 돼. Construction complete. 우리 같으면 외계인 우주 은하를 가다가 우리랑 같은 말이 통하는 애를 만나면 우리는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전 우주가 우리 혼자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걔들 막 죽이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지?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 이웃집에 하나만 한 명밖에 없는데 서로 같이 발전을 도모하면서 굳이 싸우면 뭐해. 서로 기술도 전해주고 받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엑스컴2가 되는 거죠. 엑스컴2가 돼서 지구가 어느새 지배를 당하고. 16개 행성. 아, 이것도 너무 작다. 전력 있네요. 15개. 별로네.
외계 생물체가 발견됐다.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We will be ready for them. 이 무서운 말을 확고한 말살자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 사회학 연구 60. Thank you. 뭘? 아 어디 여기 지도자 하나도 해줘야 되겠죠? 영역이 지금 140인데 무기 자전거리 하나 합시다. 20% 크게 차이는 없어요. 20%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나중 가서 이제 무기가 멀리 길어지면은 20%가 큰데 초반에는 동물을 발견했대. 어디 뭐 날아다니는 애들 있나? 우징어라도 만났나? 툰두라 13, 14개, 13개. 아 이것도 너무 적다. 너무 작은데? 여기 한 근처 여기 한 근처에 한 20개짜리 하나 딱 떠주면. 아 그리고 이거 내가 맨날 이거 찾아봤잖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찍어도 보고 했는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색깔이 우리가 빨간색이잖아 땅이.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육각형이. 근데 여기 하얀색이죠. 우리 영역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얀색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죠. 이렇게. 그럼 이게 우리 영역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난 몰랐었어. 이걸 100시간이 넘게 했는데 100시간이 넘게 했는데 몰랐었어. 지금 알았어. 맨날 이렇게 찍어봤다니까 이게. 이렇게 찍어봤는데 어제 딱 봤는데 내가 어제 편집하면서 봤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알려주는 거구나. 그동안 막 이렇게 돌려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러분도 알고 계셨겠죠? 저만 몰랐어요. 100시간을 했는데 모르는 게 있다니. 자 돌아가십시다. 아 여기 다 행성들이 허접하네. 16개, 14개, 15개. 여기 근데 여기 하나 펴놓으면 툰두라 극지 건조 여기는 괜찮겠다. 왜냐면 여기는 먹는 거는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항성계가 이 항성계의 3개가 우리가 거절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필게요. 여기는 괜찮네. 과학선을 여기 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반가 반가 하이로 반가 반가 충성 충성.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아 어제 밤에 기묘한 이야기를 다 보고 자느냐고. 아 재밌더라고요. 보세요. 10월 이번 올해 10월달에 시즌 2 한다 그러던데.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기묘한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아역이 많이 나오는데 아역들이 연결 잘하더라고. 그리고 리노아 라이더? 위노아 라이더인가? 라이더인가? 뭐지? 이름이 뭐였더라? 위노아 레이더? 라이더? 여자 유명한 여자 있잖아. 옛날 여자 배우했던. 걔도 연기 잘하더라고.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되게 유명했는데 막 제가 알기로는 뭐가 스캔들이 뭐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저번에 블랙스완 아닌가? 블랙스완에도 한번 나오고 김연희에게 엄마로 나오는데 잘하더라고 연기를. 나중에 마더 같은 거 우리 김혜자 선생님 같은 거 마더 같은 거 영문 미국에서 리메이크 할 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더라고. 셋오버 안 해요. 안 샀습니다. 안 산다고 했는데. 예, 안 삽니다. 안 살 거예요. 셀하면 살 거예요. 할 게 많아가지고요. 우선은 요 근처를 먼저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요 게임 얘기만 합시다. 오늘 하는 거. 컨디션 안 좋으니까. 여기를 선 탐험을 갈까? 잠깐만. 퍽이 6달. 잠깐만, 그럼 좀 기다려볼까? 근처에 건설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남긴 남는데 괜찮아. 근데 선 탐험?
근데 뭐가 발견되고 탐험했으면 좋은데 딱 붙이게. 저는 우선 패스. 패스하고. 네, 생방이에요. 저 녹방 안 하잖아요. 녹화본 방송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3년을 했는데. 자, 여기다가 발전소. 여기다 팝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만들고, 여기는 이거 식량은 필요 없으니까 송수신 접속기 통합력을 인하 주는 고마운 건물 요거를 하나 올려볼까요? 팝 먼저 키우고. 아직 영역까지 안 들어왔어. 어제 이거 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동기화를 먼저 찍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번영이 좋은 것 같아. 어제 이제 번영을 안 찍었는데, 번영이 왜 그러냐면, 채택하면 함성 가격 건설 비용 감소. 이거는 되게 이득입니다. 15% 감소가 하거든요? 건설 비용 감소면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성 가격을 15% 내려준다는 건 대박인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어제는 이게 없더라, 초기함을 만들 때 할인되는 게 없더라고. 근데 여기에 있더라고, 퍽에 들어가 있더라고. 함상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함상 가격 버프를 먼저 받자. 번영으로. 그리고 함상 건조적도, 건물 건조적도 올라가고, 함상 유지비 감소, 이것도 괜찮고, 건물 유지비 감소 이것도 좋고, 팜 유지비 감소도 좋고, 다 좋아. 번영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번영합시다. 번영회를 조작해서 번영으로 갑시다. 퍽이 열릴 때까지 이거는 좀 기다려야겠어요. 이거 개척선이 372원 1원인데 보세요. 이거 할인됩니다. 개척선도 함선이기 때문에 할인돼. 자, 여기 우리 피는데 얼마 필요해? 160. 아씨, 이거 괜히 썼나 그러면은? 영역이 없는데? 뭘 하나 라이벌 해야지 더 생길 텐데. 근처에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없어? 누가 좀 일로 와봐요. 라이벌 좀 선포 좀 하게. 우리가 땅을 못 피겠어. 돈이 없어가지고. 영역이 없어서. 요거만 두 개 채우고 여기 광물 하겠습니다. 오늘 파기 하나 열렸네. 번영할게요. 번영.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성가게 건설비용 감소 초반에. 최종효과는 번영 전통하면 미네랄 코스트의 소비자에 사용하는 게 팝이 마이너스 20% 감소된대요. 아까 371원이었죠. 근데 290, 어우, 대박 싸졌어. 할인 많이 해줬어요. 할인할 땐 사야 돼, 세일할 때는. 여러분, 뭐, 세일할 때 지르세요. Construction complete. 자, 건설 완료됐고. 아, 영역이 안 들어오네. 탐사. 어노말리 40%는 패스. 여기 탐사할까요? 개척 안 될 거야. 잠깐만. 우리가 열 아, 이거 어노말리 키고 해보고 가고 싶은데. 이 행성의 버프가 뭔지. 뭐 이상한 거 붙을 수도 있거든요. 15개, 14개, 15개짜리에 갑시다. 가는데 여기다 가야겠죠? 근데 160이 필요해.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럼 가까운 데 가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겠다. 열로 가야겠다. 사막형. 여긴 100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긴 얼마예요? 122. 100 있는 데로 가야겠네요. 땅값이 딴 데 너무 비싸다. 연구 있는 거 해도 되나? 연구 있는 데 들어가도 되나? 오케이. 고고 싱.
개척하라 그거 싱 베스트. 그래서 앞마당 먼저 피고 베스트 앞마당 섀도우 네블라. 섀도우가 많이 들어가네. 초기한 비용도 많이 싸졌어. 57원. 네, 안녕하세요. 전 레이저 좋아합니다. 어떤 종류 무기 좋아하시나? 레이저 좋아합니다. 레이저. 얘들은 키네틱인 것 같아요. 왜냐면 키네틱은 안 보이거든. 보이지가 않아 쏘는 게. 근데 레이저는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장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레이저를 보여드리는 게 멋있죠. 키네틱은 안 보여요 쏘는 게. 발사체나. 여러분 총, 여러분 총알 안 보이잖아. 연구석도 발전망 만듭시다. 발전망. 어? 개발속도? 어? 심지어 영역 비용하면은 조금 괜찮은데? 이거 아까 우리 영역 때문에 못 갔잖아. 그래도 발전망 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망 합시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멋있다고 어제 반응이 좋더라고. 로봇 아나운서. Self myself is a prison for alert possible organic life form detected. Self-destruct sequence initiated. 특이점이 발생했다. 연구삼. 광물이나 좀 10개 10개 터지지. 광물이 없으셔. 광물이 없으셔. 우리가 하나 월당 하나씩 생성돼요. 팝이. 내일 초반에는 좀 느린데 나중 가면은 여학력을 소모해가지고 정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나중 가면은 괜찮더라고. 왜냐면 이제 한 군데 때를 한 군데를 만약에 우리가 확장을 한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섯 군데 원래 있다 여학력만 30 쓰면 150만 쓰면 다섯 군데에서 다섯 명을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이주를 시킬 수가 있어서. 월간 여학력. 여학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막형. 사막형 만듭시다. 탐사합시다. 미라 미라 미라. 기계들이 날개가 있네요. 그죠? 날개가 왜 달렸지? 날아다닐 수 있나? 조류형 컴퓨터인 것 같아. 조류형 로봇. 근데 이런 디자이너가 좀 없나? 디자이너가 없나? 좀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좀 멋이 없어. 그렇지 않아? 자, 고대 문명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연맹, 연맹 발견했구나. 선구자들. 오케이. 초반에 터져주면 좋죠? 난 사이브릭스가 좋은데. 사이브릭스가 괜찮더라고. 선구자 연맹. 선구자여. 다른 행성의 첫 지적 외계 생물체의 물질적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확인했니?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우리가 핀 데가 없으니까, 그치? 여기는